천만 원? 천만 원 썼을 것 같아요. 제일 본질 같은 다이어트. 굶어서 독소를 해서 다이어트가 잘 되는 몸을 만들자. 끝나고 10kg 빼고 12kg 쪘어. 안 되겠어 하고 먹고 밤에 후회하고 운동 천만 원은 빠지겠는데 바로 150만 원을 긁었어요. 안녕하세요. 다이어트 10년 차 마케팅 팀 오니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이어트 12년 차 마케팅 팀의 박배입니다. 예명이라고 해주세요. 예명 박배. 나도 아예 숭배 이런 걸. 누가 이렇게 다이어트 많이 해봤나? 또 이런 숙제 다이어트를 단어 분리들은 안 하게 경험 좀 공유해줄 순 없을까? 그렇게 두 분을 모시게 됐어요. 두 분은 어떤 다이어트예요? 저는 모든 다이어트를 하루 이상을 못 넘기는 이집 거지였어요. 그리고 다이어트 지식이 하나도 없어서 바보처럼 다이어트를 해왔던 사람입니다. 저는 친구들 사이에서 돼지 대장, 대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식욕이 넘치는 사람이고 한번 터지면 달기 3, 4인 빵으로 2, 3만 원어치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또 한참 참을 때는 되게 극단적으로 잘 조절을 해요. 그럼 시작해볼게요. 저는 대학교 때 레몬 디톡스가 엄청 유행이었어요. 그걸 세트로 사면 되게 비싸거든요. 돈도 없는데 레몬이랑 시럽이랑 해가지고 그걸 세트를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배고픈데도 계속 그것만 먹으면서 버틴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제가 레몬 알러지가 있었던 거예요. 막 갑자기 울긋불긋 나오고 오히려 병원 다니면서 치료 비용이 더 많이 나왔어요. 디톡스 다이어트 한창 유행할 때 제가 약간 걱정을 되게 많이 하는 타입이어서 위가 상할까 봐 레몬물은 마시지 말고 그냥 굶어보자 해서 하루 굶어서 독소를 쫙 빼서 다이어트 잘 되는 몸을 만들자 해서 굶기로 했는데 3-4시간? 굶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사람이라는 거를 깨달았어요. 저는 레몬 디톡스를 한번 실패하다가 깨달았던 게 나는 식욕이 너무 많은 인간이다 라고 했었는데 친구 엄마가 한약 다이어트를 하고 10kg 이상을 뺐다는 거예요. 아 진짜 이거다 싶어가지고 처방을 받았어요. 근데 한의원에서 말했던 게 밀가루 드시지 말고 밥도 3분의 1로 줄이고 한약을 먹으면 식욕을 준다는 거예요. 그걸 했는데 똑같이 배고픈데도 계속 참았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한약 안 먹고 내가 그 정도로 양 줄였으면 살 빠졌을 텐데 라고 생각이 들고 결국 끝나고 10kg 빼고 다시 12kg 떴어요. 약 얼마였어요? 한 달에 한 30만 원 후반이었어요. 제일 돈 같은 다이어트 같긴 해요. 디톡스 관련해서 하나 더 했던 거가 이게 한때 사과 다이어트가 유행했던 적이 있거든요. 사과를 삼시세끼 먹어요? 거의 원푸드 다이어트인데 사과로 독소를 뺄 수 있다 그래가지고 배고플 때마다 하나씩 먹어야 되는데 먹는 걸 좋아하니까 계속 먹는 거예요. 그리고 사과만 먹다 보니까 오히려 짠 음식? 매운 음식? 더 음식 생각이 많이 나고. 그날 하루에 몇 개까지 먹었어요? 아 근데 중요한 건 사과 다이어트를 시작해야지 하고 아침부터 사과를 먹기 시작해서 포기하고 다른 거 먹어요. 단식은 절대 안 되고 원푸드도 몇 시간 못 가서 끝나요. 그럼 한 게 아니네요. 하긴 한 거예요? 시도는 했다. 저는 그리고 약간 시작할 때 제대로 하자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이어트 마음을 먹었으면 내 주변의 걸 모두 완벽하게 해놔야 돼서 항상 마트에 가서 장을 보는데 시작할 때는 너무 의지가 뿜뿜하는데 막상 하다 보면 새로운 유혹들이 많잖아요. 중간에 자꾸 약속을 만들어서 자꾸 다 못 먹고 버리게 되는 게 좀 강해요. 지금도 계속 다이어트 느리지만 가고 있어요. 좀 남들보다 느릴 뿐이에요. 덕배님은 다이어트를 결심하면 다 먹은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반대로 무조건 끊어요. 제가 빵이랑 치킨 피자를 진짜 좋아했었는데 나 오늘부터 절대 안 먹어 이런 식으로 다 끊어버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끊어야지 하면은 그때부터 계속 생각이 나요. 결국에는 저녁까지 참다가 안 되겠어 하고 먹고 밤에 후회하고 다음날은 이제 진짜 안 먹어. 굴레를 계속 반복을 했던 것 같아요. 순배님은 끊는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제가 알러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부터 나는 떡볶이랑 치킨이랑 술에 알러지가 생겼다. 그래서 이제 제가 먹고 싶다고 하면 주변에서 너 알러지 있잖아 라고 말해줘요. 그래서 스스로 되뇌이는 거예요. 아 나 이거 먹으면 숨을 가빠지고 건강에 위험이 오고. 근데 좀 대체로 자연 치유가 잘 되는 편이에요. 지금은 레몬 말고 없어요. 저는 양약으로 처방도 받아봤거든요. 식욕 억제제라고 하는 건데 제가 전에 회사에 다닐 때 야근도 되게 많이 하고 먹는 것도 엄청 불규칙한데 배달 음식을 자주 먹게 되니까 제 상사분이 운동하거나 이래서 다이어트 절대 못한다. 나는 요즘 약 처방 받아가지고 먹고 있는데 이거 뭐 연예인들이나 모델도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였는데 그 병원이 또 소개해서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꽃이잖아요. 그래서 그 병원에 갔어요. 한 번 갈 때 뭐 20만 원 정도의 약값이 나오거든요. 그게 가서 상담받고 약만 처방받고 오는 거예요. 진짜 한 두 달 만에 10kg가 빠졌는데 식욕 억제제 문제가 뭐냐면은 식욕도 떨어지는데 모든 의욕과 의지가 떨어져요. 회사 생활을 못 하겠는 거예요. 누가 말 걸면 되게 짜증 심해지고 그리고 탄탄하게 빠지는 게 아니라 풍선에서 바람 빠진 것처럼 살이 막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두 달 하다가 아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약 끊고 나서 바로 쪘어요. 똑같이 쪄요? 아 그 이상 쪄요. 제가 억압받고 있었잖아요. 식욕이 그게 터지면서 더 터져요. 저는 이런 거는 약간 불안
불안해서 안 사보고 그냥 참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참아봐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밥 제대로 안 챙겨 먹고 김밥 한 줄, 뭐 비오트 하나 이런 거 먹고 나서 계속 먹을 게 생각나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결국에는 쿠앤크 한 통이랑 다이제 한 통 과자랑 사들고 집에 와서 안전자리에서 다 먹었었어요. 아이스크림 이거 큰 거 한 통 혹시 드셔보신 적 있어요? 네, 간식처럼. 라운드 2, 운동 삭제 다이어트. 저 운동에 대한 지식도 정말 없었거든요. 저는 그냥 완전 매끈하고 마른 몸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근력 운동 같은 걸 하면은 근육이 막 생기는 줄 알고 항상 런닝머신만 하거나 운동장 걷기, 뛰는 것도 안 해요. 재미가 없잖아요. 변화도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3일 이상 연속으로 운동을 꾸준히 해본 적이 없었어요, 과거엔. 지금은 달라졌어요? 지금은 생활 속 운동을 되게 많이 하고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고 근력 운동을 왜 해야 되는지도 알고 바뀌었는데 그때는 정말 그냥 저는 한번 뭐 다이어트 할 때 되게 잘 준비된 상태에서 해야지 마음이 놓이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 내가 운동으로 살 빼야겠다 이꼴 그럼 PT 끊어야 된다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회사 앞에 오프라인 PT샵이 새로 생겨가지고 또 갔어요. 거기에 막 연예인이 다닌다는 거예요. 또 제가 키가 얇고 이런 거에 잘 현혹되잖아요. 상담을 받으러 갔는데 PT 해주는 쌤이 딱 보더니 운동 좀만 하면 빠지겠는데? 이 말에 바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바로 3개월 150만 원을 긁었어요. PT샵에서는 어쨌든 성과를 만들어서 고객한테 보여줘야 되니까 식단을 준 게 고구마 100g, 닭가슴살 100g, 채소 샐러드 좀 이게 그 한 끼였거든요. 거의 삼시세끼가 비슷했단 말이에요. 매일 운동을 1시간 반에서 2시간씩 하면서 그렇게 먹으니까 한 두 달 반 만에 9kg, 10kg가 빠졌어요. 근데 또 저를 과신한 거예요. 이게 유지되겠지? 한 4개월 지났을 때 거의 원상복귀 됐어요. 150만 원 증발됐네요. 아니 그때 배웠죠. 나 오프라인 PT 하면 안 된다. 라운드 3, 마인드 삭제 다이어트. 아, 살 빠지면 쪘을 때 이것도 다 버려요. 네. 왜냐면 전 저를 믿거든요. 다시 찌지 않을 거라는. 몸이 나서 못 버리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또 제가 다시 잘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다시 또 사요. 또 다시 뺀단 말이에요. 그럼 쪘을 때 옷을 또 버려요. 그게 무한 반복돼요. 아, 그것도 있어. 저도 그래봤어요. 저는 또 할 때는 빡세게 한다 그랬잖아요. 내가 다이어트 모드에 들어갔다 싶으면 배달 앱을 그냥 다 지워요. 난 이제 배달 음식과 이별할 거니까. 다시 또 이제 밤에 혼자 있으면 되게 심심하고 입이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그냥 그림만 보려고 다시 앱을 깔아요. 근데 또 할인 이벤트도 많이 하고 음식이 되게 맛있게 보이니까 주문해요. 근데 주문하고 나서 몇 분 후에 도착합니다 보자마자 바로 지워요. 왜냐면 난 내일부터 먹지 않을 거야. 근데 약간 이게 계속 반복돼. 그래서 무슨 생각했냐면은 배민 전화해가지고 저 그냥 블랙 컨슈머니까 제 계정 삭제해달라고 하고 싶었어요. 우와. 근데 그거 안 되죠. 왜요? 전 우수고객이죠. 계속 주문하니까. 제가 가장 욕이 심한 거는 좀 가까운 데 있어요. 초콜릿, 과자,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데 하면 편의점 달려가서 사오고 하면 되니까 저는 아이스크림 정말 무한대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치킨. 제가 그래서 배민을 깔았다가 계속 다시 지우기를 반복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내일부터 나는 다시 태어날 거니까. 그래서 친구들이 너 그 정도면 365일이 생일이라고. 뭐 점심에 과식을 했으면은 저녁 때부터 조절을 하면 되는데 저는 그냥 완벽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오늘 먹었으면은 그냥 끝까지 달린다.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 난 다시 태어난다. 그 5점을 용납할 수가 없어요. 넘어진 김에 그냥 천천히 가자 이렇게. 진짜 천천히 가요. 두 분이 이제 되게 많은 다이어트를 해보신 거잖아요. 그 다이어트를 해보면서 깨달았던 점이 있을까요? 제가 느끼는 거는 저는 일단 출발 자체가 주변에 마른 친구들 보면서 쟤네는 어떻게 저렇게 말랐지? 어떻게 저렇게 예쁘지? 비교를 하면서 쟤처럼 마르고 싶다 이 목표만 두고서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물론 다이어트 목표가 나의 건강과 내가 되고 싶은 몸 이런 게 더 초점이 맞춰져 있긴 하지만 그때는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줄을 몰랐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거를 참을 줄 알고 또 어떤 거는 참기 힘들어하는지를 이해하게 되면서부터 조금 조금씩 괜찮아진 것 같아요. 12년 동안은 솔직히 생각해보면 1000만 원? 2000만 원을 썼을 것 같아요. 먹고 운동하고 이런 걸로 치면은. 근데 그때마다 제가 실패했던 요인들을 살펴보면은 너무 요행을 바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내가 2개월 안에 10kg 빼야지 그 결과 중심적으로만 집중이 돼 있었고 성공했던 다이어트 후기들을 봤을 때 그 사람들도 굉장히 어렵게 빼고 하나하나 습관을 바꿨을 텐데 그냥 저는 그 결과에만 너무 매몰돼가지고 극단적으로 조절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지금은 어떻게 먹어야 건강하게 먹고 맛있는 음식들을 먹으면서 다이어트 할 수 있다는 걸 좀 깨달아서 예전의 실수를 그래도 반복하진 않을 것 같아요. 맞아. 아는 만큼 잘 뺄 수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느리게 갈 뿐.
다이어트 완전 초보인 단호블리들한테 한마디의 조언을 해준다면? 저는 저도 그랬었고 먹으면 절대 안 돼 끊어야 돼 이 생각을 다 그냥 내려놓고 시작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쉬운 것부터 하나하나 해보는 거 너무 큰 목표를 세우지 말자 다이어트 약이나 광고에 속아가지고 단기간에 몇 킬로 빼줄 수 있다는 게 좀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를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다이어트 한 사람들은 절박하니까 그런 광고 문구 하나에 되게 속아 넘어가기 쉬운데 다이어트라는 것 자체가 내가 계속 생활해왔던 습관을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솔루션으로 그것만 먹거나 그것만 먹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 그렇게 빠질 수 없다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희가 이야기한 것들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습관성형 같이 안녕 다이어트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었어요 저는 일단 먹을 걸 참아야 돼서 굉장한 스트레스가 있었는데 그게 없어서 너무 좋았어요